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기 그린 모란꽃을 오일 파스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복자를 삼각형 모양으로 3개 써서 거꾸로 걸어 놓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복자를 빨간색과 금색 펜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제일 진한 색, 중간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도록 모란꽃잎을 하나씩 그리겠습니다. 모란꽃은 부귀영화와 화목을 상징하며 우리 한국에서 해바라기와 함께 가장 사랑받는 꽃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란꽃을 벽에 걸어 놓으면 결실과 건강, 화평, 희망과 재물운을 뿜어내는 생기를 준다고 해서 생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모란꽃을 그려서 집에 걸어놓고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